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배우 송중기, 배우 박소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 축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송중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담 씨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레드카펫에서 같이 네, 함께 걸어왔죠. 네, 걸어왔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와 또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더욱더 반가운데요. 네. 지금 저희 앞에는 저 멀리 많은 관객분들과 또 이 부산 영화제를 찾아와 주신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네. 직접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영상통화나 뭐 화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진짜 모습을 뵙게 되니까 더욱더 감격스러운데 우리의 이 소중한 일상이 정말 더욱더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계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송중기 씨.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아주 많은 작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대박입니다. 네, 대박입니다. 네. 전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 그리고 거장의 영화 그리고 발견의 기쁨을 안겨줄 영화들 뭐 정말 엄청난데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무려 70개국 223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네. 수담 씨, 아까 우리가 낮에 리허설할 때 제가 저 멀리 뒤에 가봤는데 네, 네. 지금 관객분들이 앉아계신 저 자리에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선보일 많은 영화들의 포스터가 걸려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낮에 잠깐 조금씩 봤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나 많아요. 네, 저도요. 너무 많아요. 막 봤는데 그리고 또 옆에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가 튀길 정도의 티켓팅이라고 해서 피켓팅이라고 한다고 네, 피켓팅, 하더라고요. 피켓팅. 네. 다들 피켓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는요. 한국영화 공로상 시상입니다. 한국영화 공로상은 한국영화를 국제영화계에 널리 소개하는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시상에 앞서 수상자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